한국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탱가 엄청 유명한데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 많이 왔다 갔다 하니 GD가 항상 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명하게 대중들도 알게 된 거예요. 멀리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실까요? 해외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아시면 안 되니까. 네. 한약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여기 일본에서 유일하게 매장 하나 있고 주말에만 열고 하니까 힐스타이고 있는 세계에는 하나요? 일본에서 그냥 매일 열지도 않고 오픈하는 날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오빠들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런 식이에요. 수치적인 일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는 일이에요. 일본이 가격 물가가 저렴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물건 품질들이 다 너무 우수해요. 그냥 또 싸고 물건이 품질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너무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여기 동키호테 왔는데 좀 살 거 있나 한번 보러 왔어요. 이렇게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는 거 알면 뭐 이것 좀 사다 달라 저것 좀 사다 달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다 거르고 있습니다. 네, 가족 외에는 무조건 다 거르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바빠가지고 네. 개인 쇼핑할 시간이나 뭐 여가 시간은 좀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열심히 벌어서 선물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네, 끝도 없죠.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네, 성의용품 되게 잘 나가요. 한국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탱가. 엄청 유명한데 이것도 팔아도 되나요? 성인용품이어가지고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저희는 뭐 취급은 하고 있진 않은데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봐봐 여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사니까 여기 있다고. 네. 저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네요. 지금은 카이카이 키키라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엄청 크게 전시했었어요. 뭐 파는 매장이에요? 여기는 뭐 옷도 팔고 인형도 팔고 키링도 팔고 네. 다양하게 다 팔고 있어요. GD가 항상 하고 나와가지고 특히 이런 브러치나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친구가 카이카이고 키키인데 네. 이 카이카이의 주인공보다 이 해바라기가 더 유명해요. 맞아요. 아 여기네요. 네네 요 네. 해바라기 친구들이 있는데 더 유명합니다. 사업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힘들죠. 힘들면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해결하는 네. 게 또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재밌기도 하면서 반면에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네. 집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집에서 반응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힘든 일인 것 같고 사업이라고 하면 또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시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제가 또 이쪽 일에서 아예 뭐 경험도 없었고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이렇게 멀리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시죠. 아시면 안 되니까. 네. 한약도 많이 먹고 그럽니다. 대표님도 부모님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먹었습니다. 네.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예술 작품이에요. 원래는 이 그림도 되게 비싸요, 그림 자체도. 그래갖고 이제 뭐 GD가 처음에 패션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하게 대중들도 알게 된 거예요. 가끔 뭐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이 작품을 만드신 할아버지 가끔 나오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일본에서 유일하게 매장 하나 있고 주말에만 열고 하니까 희소성이 더 있는 거죠. 전 세계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또 일본에서도 한 개. 아, 단 한 개. 매일 열지도 거고? 않고 오픈하는 날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미리 공지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더 구하기 어려워요. 이제 오픈이네요. 12시. 원래 옛날에 11시였는데 세 달 전부터 12시였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MZ세대들이 많이 보통 하고 MZ... 젊은 엄마들도 많이 네. 쓰네요. 명품 가방 같은 데도 많이 네. 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켓이나 잠바 같은 데도 많이 착용을 하세요. 이 물건이 잘 나가는 편이에요? 어 그렇죠. 얼마 전에는 뭐 자기 이제 딸 자녀분 친구파티 할 때 친구들한테 담배통으로 주려고 이제 몇십 개씩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지금 이게 하나에 한국에서 얼마일까요? 어 하나에 지금 한 5만 원 정도 팔고 있어요. 네. 몇십 개씩 사면은 500만 원. 그죠. 이게 크기도 킴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니까 선물 주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구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여기는 특이하게 아이패드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거를 여기 체크한 다음에 앞에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시면 돼요. 네, 상품은 밑에 내려가서 받고 있는 편이고. 각자 매장마다 네. 사는 방식이 가지각도 있는데 네. 이런 걸 다 직접 찾아보고 가신 거예요? 직접 그냥 다 물어보고 그런 거죠. 와서 물어보고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고 계속 찾아보고 해서 알게 된 거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네.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직접 찾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좀 주체적으로 모든 일이 그런 식이에요. 주체적인 일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는 일이죠. 틀에 박힌 그런 일보다는 좀 자기가 직접 일을 찾거나 새로운 데를 다녀서 여러 가지 정보도 새로 얻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유선이나 명품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신데 혹시 이 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보통 그래도 한 2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무역 사업 크게 하시는 나이 뭐 50대, 60대 분들도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보따리 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보고 견문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커지셔서 나중에는 무역회사를 차리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크게 하시는 분들도 시작이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님들 최종 목표도 그렇게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어, 그렇죠. 매출이 점점 높아지니까 법인을 낼 예정이에요. 네. 네, 오늘은 좀 한가하시네요. 네. 네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이거 먹고 공항 가려고요. 공항 가려고요. 네. 아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어, 나도 이 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분들한테 네. 좀 조언 한마디 해주자면 부업을 하실 거면은 부업으로 가볍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업으로 저희처럼 하실 거면은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쉽지도 않은데 그 쉽지 않은 만큼의 이제 보상은 확실히 있다고 저는. 네. 장담하니까 네. 네, 저도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한 지가 2년 차지 네,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이었고 지금 벌써 한 2년 차 네, 해보니까 네, 확실하게 보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는 일본 물가가 엄청 비싼 줄 알았거든요. 뭐 밥 먹고 하다 보니까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네. 어, 그죠. 맞나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일본이 저렴해요. 그래서 요새 일본도 되게 많이 오시고 벤저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일본이 더 비쌌다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네, 훨씬 더 비쌌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가격 물가가 저렴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물건 품질들이 다 너무 우수해요. 그래갖고 싸고 물건의 품질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으로 하시면 이익이 좋은 거죠. 네. 자, 이 다음에는 뭐 하실 건가요? 아 우선은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다가 위치시켜 놓은 상품들이 있어서 관제사분이랑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를 할 거고 그게 처리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공항에 와서 저희가 맡겼던 물건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가서 뭐 쉬는 거 빼고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가서 쉬면 됩니다. 일본에서 계약을 맺은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낸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 다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때 다시 한국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선배님들이 봤을 때 지금 하고 계신 일의 비전이 어때요? 어, 옛날부터 무역은 계속 있었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물건을 찾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회는 있지 않을까. 패션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따로 생각한 건 없기는 한데 해외를 나가고 오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세요? 실질적으로 뭐 한 달에 나가서 새로 하는 기간은 뭐 3일, 4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저희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 잘 살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터뷰 화이팅!